크리스마스 특집 SBS MTV 더 쇼. 안녕하세요, 힘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별 MC 주얼리의 은정입니다. 네, 은정씨, 내일이 무슨 날이죠? 내일은 바로 두근두근두근 설레이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와우. 네, 그래서 이번 더 쇼는 비발디파크 스키월드에서 더욱 버레이어티하게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무려 90분 동안 더쇼의 꽉 찬 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무대는 상큼발랄한 소녀밴드 클리너와 함께 출발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에 어울리게 감미로운 캐롤 무대와 특집 VCR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제가 참 아낍니다. 명체인상반 국민여동생 아이유씨와 사랑스러운 요정돌 에이핑크의 무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막강 라인업을 자랑하는 SBS MTV 더 쇼 다음 무대는요? 네, 오늘 이 무대가 첫 무대라고 해요. 힙합의 진수 어글리 픽처와 10대의 박봄이었다고 불리던 분이죠, 디아씨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디아씨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디아 러브스텝. 네, 파워풀한 테이큰의 무대까지 보고 왔습니다. 네, 이곳이 야외라서 굉장히 찬바람 불고 추운데 이분들의 네. 열기가 저에게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더쇼 가족분들은 엄선된 무대가 아니면 만족하시지 못하거든요. 저희는 언제나 최고의 무대만을 고집합니다. 힘찬씨, 그런 진지한 모습 어울리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얼른 다음 무대 소개해야겠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네, 다음 무대는 생크림 케이크처럼 촉촉한 무대입니다. 네. 바로 미라클의 M을 따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아. 남성 듀오 M 시그널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또한 탄탄한 보컬리스트 바바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적의 신호 M 시그널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M 시그널 옷자락이라도. 스트레스 MTV와 플레이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집 더 쇼. 네.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요. 네, 은정씨, 우리가 이렇게 산타 모자를 썼더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층 업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또 생각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많죠, 많죠, 많죠. 그중에서 저는 또 산타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산타 떠오르는데 할아버지. 혹시 임찬씨는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네. 추억이 있나요? 그럼요, 저도 있죠. 어렸을 땐 산타 할아버지 보겠다고 막 버티다 잠들었는데 깜빡 잠들고 깨어나면 머리맡에 선물이 놓여있어가지고 참 그거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가 네.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 크리스마스의 선물 같은 무대들로 꾸며봤습니다. 네, 완벽한 비주얼의 완성형 아이돌 마이네임과 멤버 전원이 자작곡 능력을 갖춘 힙합 그룹 MIB 준비 완료됐습니다. 네, 신나게 즐길 준비하시고요. 먼저 네. MIB의 무대입니다. GDM 쇼타임! 더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힘찬씨, 저는 네. 이 자리가 마치 미리 크리스마스 파티인 것 같아요. 그죠? 더 신나고 더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저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힘찬씨보다 네. 그만큼 더 멋진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행복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아, 딱 요만큼, 저보다 네, 딱 요만큼 멋진 분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보다 딱 요만큼 멋지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장담하는데 여성분들의 함성이 두 배쯤 커지실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이시길래 도대체 힘찬 씨가 네. 이렇게 순순히 인정을 하는 걸까요? 네, DJ DOC 김창렬 씨가 야심차게 기획한 그룹 V와 첫 방송부터 동시에 누나 팬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방영국엔 젤로입니다. 네, 그럼 2012년 최고의 기대주 뱅앤 젤로의 무대부터 가볼까요? Never give up.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온 세상에 캐롤이 울리고 반짝이는 전구들이 길거리를 밝힐 텐데요. 은정씨는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단 네. 저희 주얼리 멤버들과 함께 조촐한 파티를 꾸려볼까 합니다. 파티요? 은정씨는요? 네. 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외로운 솔로의 쓸쓸한 가슴을 녹일까 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확 아프네요. 아프죠. 근데 또 네. 노래로 위로받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죠. 와, 네. 벌써부터 특히 대단하네요. 이 노래는 네. 미래의 연인에게 이야기하는 노래니까요.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솔로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국민 여동생 삼촌들의 로망 아이유의 너랑 나 마지막으로 함께하면서요. 네, 크리스마스 특집 SBS MTV 더 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하고 따뜻한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